안녕하십니까. 헬스티비 손석호입니다. 오늘 5일차 전은상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 5일차 오늘 팔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팔 운동은요, 이두 운동 진행하고요. 이두 운동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나? 아니요. 네, 마이크를 넘겨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리처컬, 덤벨 원한 프리처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은 나는 10kg, 은상이 8kg, 10kg, 8kg 하나씩. 아, 은상이 너부터지? 너부터 해. 자, 은상이부터 네, 전은상 선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은상 선수, 전은상 보디빌더, 전은상 근육남, 네, 전은상 머슬남, 전은상 복근남, 네, 아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초심 잃어가지고 지금 이게 할 말 있나? 안 잃었습니다. 안 잃었어? 자, 고. 이거 거기서 해. 거기서 완전히 여기 곧 딱 대고 둘 셋 벗고 해. 벗고. 네, 안 보이잖아. 아, 왜 자꾸 감춰? 어차피 다 벗을 건데. 할 말 있나? 몸이 비루해서 아직. 아, 네. 이 겉과 속에 틀린 사람이에요. 네. 겉으로는 몸이 비루하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이 거울 보면서 자기 몸에 취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네. 아. 자, 갈게요. 하나, 상체 조금만 뒤로. 됐어. 그렇지. 둘, 그렇게 잡아야지. 셋, 넷, 끝에서 살짝 틀어서.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바깥쪽으로 잡아. 그렇지. 여덟, 아홉, 그렇지. 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마이크 받아주시고. 예, 원암 덤벨컬 프리처 덤벨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반대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발금 잡고 10kg 하면 돼. 네 11원 해 10으로 해 내가 갖고 와. 아 왼쪽 이두랑 팔꿈치랑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지금 3주째 이제 오늘 또 병원 가거든요. 운동 끝나고 4주차 치료 받고 있는데 아, 쉽게 낫지 않아요. 너무 부상이 오래돼 가지고 운동도 쉬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아 아프네요. 네 이두할 때도 아파. 이두할 때도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벗을게요 그냥 벗을게요. 네. 뭐 아무데서나 이제 뭐 다 벗고 다니니까요 은상이는 뭐 네 왜 네 아무데서나 레슨 할 때도 이렇게 벗고 한답니다 이제 요즘에는. 네 뭐 왜 할 말 있나? 할 말 있나?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이야? 사실 무근이 아니고 사실 근무겠지. 사실 근무를 하고 있잖아 너는. 어? 아 미안하다. 아 너무 과도한 드립은 금지다. 자 고! 자 하나 둘 셋 넷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다섯 그렇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여섯 그렇지 일곱 오케이 여덟 아홉 열 좋아 하나 둘 다시 셋 자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여덟 개 여섯 쭉 늘려 잡아줄게 일곱 그렇지 하나만 더 늘려 하나 더 올게 자 반대 어 한 세트 했는데 이게 딱딱하네 아프네 펌핑이 돼가지고 어 이게 좋은 운동인데 어 프리처 컬 프리처 원암 덤벨 컬 어 좋은 운동이야 이게 잘 안 하는데 많이 해야겠다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자,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일곱 하나 더 여덟 오케이 네,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으로 20, 그냥 놔두고 그거. 아, 은상이보다 힘도 약하고 운동 그만 더 해야지 이제. 자, 해 은상아.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만 더, 여덟. 오, 좋아. 왜 그래, 그냥 갖다 놀려고 그러는 건데. 왜 쫄아? 어? 설마. 내가 저걸로 널 내려치겠냐? 그래도 편집이 되겠죠. 악마의 편집. 생방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더 올릴까? 네.
아, 올해는 좀 운동을 무식하게 안 하고, 아, 조금, 뭐라 그럴까, 자세 위주의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많이 내려놓고, 느낌 위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 도중에 그 화장실을 다녀온 우리 전은상군 차례입니다. 네. 렛츠고. 하나, 둘, 접어줘야 돼. 그렇지. 세, 그렇지. 네,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됐어. 열두 개까지. 셋, 할 수 있으면 더 해. 네, 하나 더. 접어줘 이제 정확히. 오케이, 됐어. 네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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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그렇지, 자, 다시, 접어, 여덟, 다시, 아홉, 열, 하나, 둘, 셋, 접어야지, 넷, 그걸 올리기만 하면 뭐해, 자, 다섯, 자, 내리고. 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자, 우측 하단에 칼빵이 있습니다. 네. 맹장수술 자국인가? 예. 인천에서, 인천, 너 인천 사람이잖아. 그치, 인천. 인천 고향 아니야? 고향은 아닙니다. 아, 인천에서 살다가 칼 맞은 거 아니야? 인천 비하. 아, 인천 비하가 아니고 인천이 좀 무섭잖아. 인천 비하. 너 나 왜 날 그렇게 무냐 너 또? 아니 어? 아니 맹장. 아, 맹장. 아 네. 의사 선생님에게 칼침을 맞았답니다. 네. 어디 병원인가요? 저 뭐냐 그 보훈병원입니다. 무슨 보훈병? 대전에. 아, 대전 보훈병원에서. 보훈. 아, 대전 보훈병원에서 우측 하단에 의사 선생님께 칼침을 맞았답니다. 네.
마지막. 예, 맹장 관리 잘 하시고요. 많이 아프니까요. 맹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형이 위험해요. 그 임자 이제 개털 이제. 아 그래? 본인... 털 많이 날리면 위험한가? 그 맹장에 이제 불순물이 많이 쌓인 건데 본의 아니게 이제 임자 털이. 그럼 너는 불순물이 많은 남자였네? 저는 그때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고양이 털을 많이 먹은. 그러니까 너는 불순물이 많은 남자였어. 제거가 됐습니다. 맹장 수. 그럼 지금 제거되면 그 나머지 불순물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똥으로 나옵니다. 이제 맹장이 없으니까. 아. 네, 할 말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네, 전은상은 불순물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납 같은 남자, 이 납댐. 네. 할 말 없습니다. 불순물. 암을 유발시키는 전은상.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다음 인클라인 컬. 여기 의자 있어. 이거 의자 빼고. 아이고. 오, 팔이 그냥 가볍게 했는데도 터질 것 같네. 보다 올려? 안 올라가? 뭐가 삐뚤어져? 그냥 해? 거기 다리 거기다 올려. 아예.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반동 넘어주지 마. 됐어, 내려. 마이크 잡아보자. 네. 인클라인 덤벨 컬링. 그 인클라인 벤치가 굉장히 생소한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나? 네, 발 놓는 위치가 생소합니다. 전은상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방송용 멘트 하지 말고. 아, 방송인데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쪽 난 거울 넌 10으로 해 오. 마음은 던지고 싶었으나 야고 빨리빨리 바로 들어가야지 둘 그렇지 자 거기서 셋 그렇지 네, 쭉 늘려 더 그렇지 다섯 그렇지 늘려서 올라와 자 다시 늘렸다가 여섯 상체 너무 앞으로 가지 마 일곱 어깨를 뒤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늘리라고 팔꿈치 피라고 그래 자 다시 치팅 두 개만 하나만 더 됐어 어렵네. 아, 운동은 해도 해도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다시 자 여덟 치팅 써 치팅 써 자 두 개 더 자 아홉 덤벨 안으로 모으면 안 되지 하나 더 해봐 열 올려 접어 그렇지 오케이 지금 몇 번 했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 했다고? 지금 네 번째 아니야? 세 번째 했나? 네 번째 맞습니다. 아, 세 번째 맞다. 세 번째.
10으로 하고 11로 한번 하고 두 번. 네. 3번. 그래서 왜 네 번째라 그랬는데 왜? 화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뭘 말을 해? 물어본 거지. 자꾸 요즘 나 몰아간다. 은상아. 요즘 자꾸 은상이가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판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아. 이따 맞게 맞을 것 같아. 스팀. 아우 갑자기 스팀 닭가슴살을 먹고 싶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주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상 군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저를 모함하는 우리 전 은상군 네 번째 잉클라인 컬, 네 슈퍼스타 전 은사,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해 그냥 해 일곱. 그렇지 그냥 해. 자 여덟. 자 다시 아홉.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열. 됐어. 아 아, 네 번째 마지막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제가 단 10초 만에 은상이를 마초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초남 전 은상을 이제 마이크 들어주시고. 예. 마초남 전 은상. 네. 이러고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려. 이거 잡아. 빠질 수가 있을까? 마초남들이 한다는 새사슬 목걸이 오늘 바로 구입해가지고 당분간 운동 다음 주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초남 전 의사. 네, 케이블로 컬을 좀 할게요.
브랜치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스몰하지만 잘 어울려. 저 존시나 같아. 존시나 그 프로레슬러 존시나 같아요. 존시나. 생각보다 되게 차갑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네. 한국의 존시나, 네. 컬 들어가겠습니다, 컬. 고! 둘, 셋, 아, 멋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추가 액세서리 차겠습니다. 저로 인해 이렇게 즐거워하셔서 뿌듯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아, 진짜 굉장히 멋있어요. 액세서리. 네. 예,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이 갱 패션. 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자,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이두로 당겨야지, 끌어 당겨야지. 여덟. 그렇지. 자,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아, 마치 미국에 온 기분이에요 지금. 네. 미국 그 짐에서 아주 분위기가 미국 짐에서 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써있네. 해. 지금 세 번 했지? 아, 내가 먼저였구나.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어?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차세요. 아니 난 됐어. 나는 동양인이어가지고 동양 스타일이어서. 아, 이거 한쪽에 두 개 차는 게 더 멋있을려나? 아, 나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벌이야, 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기부스, 기부스, 기부스. 세다스 기부스. 맞아, 맞아.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양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지금 네 번째인가? 네,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 자, 라스트 한 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너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었잖아. 잠깐, 은상아. 미국에서 잠깐 살았었잖아. 아니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 태어난 곳은? 저 동대문, 동대문 구라는데요. 아, 동대문 신설동, 동대문? 동대문구 신설동이었나? 모르겠는데 동대문구라고. 아, 동대문에서 태어났어? 아, 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 은상이가 태어난 곳은 미국이 아니고 DDM, 네, DDM에서 태어났답니다. 네. 자, 마지막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세사슬이 악세사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지. 자, 마지막 웃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해, 빨리해. 집중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벌어지지 말고,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끝. 자, 이동하고 그냥 차고 그냥 이따 와. 아, 네. 아, 네. 아, 이두운동 오늘 조금 원래 하던 제 루틴에서 조금 바꿔서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전 은상이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나 된 일체와 일체 하나 된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를 또 착용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 또한 아주 뿌듯합니다. 할 말 있나? 네. 뭔데? 아, 석호 형이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속상해 지금 마음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지. 네, 뭐 시청자분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아 그래? 형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 4월달 시합 때 끝날 때까지 전 은상은 앞으로 이 새사슬 악세사리를 차고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뭐 디렉터 마음이겠죠. 아 네. 아무튼 팔운동 오늘 금요일 팔운동 너무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등운동 때 뵙겠습니다. 뭐 할 말 있나? 없습니다. 왜 웃어? 아, 날래. 왜 왜? 아, 아까 뭐, 하는데 이게 찰랑거리는데 너무 야해서. 아니 뭐가 야해? 아, 뭐 AV인 줄 알았어. 아니 뭐가 야해? 아니 네 지금 네 사상이 지금 그렇게 나는 멋있게 봤어 그 프로레슬러 그런 것처럼. 근데 너 혼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면의 문제. 그래. 자 한국의 존 씨나 우리 전 은상 군과 오늘 팔운동. 네.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요. 너무 끝까지 지켜봐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게요.